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득 할머니의 소원이었던 경남 역사관 건립 사업이 시민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전국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인 만프가 사흘간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진주 같은 영화제와 부마 민주영화제가 지역 영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수 의견에서 들어봤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교과가 아직 불려지고 있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득 할머니는 지난해 향년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전재산 2천만 원을 역사관 건립에 써달라며 기부했는데요. 기부 6년 말인 올해 시민 주도로 경남 역사관 건립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고 김복득 할머니는 22살 꽃다운 나이인 지난 1939년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일본군 말에 속아서 중국으로 가는 배에 태워졌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가 6년 동안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였습니다. 나가 나이 뭐 이리 돼가지고 내 안 죽었으로 사죄하고 봐준 적지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할머니는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지난 2013년 전재산 2천만 원을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써달라고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사과는 물론 역사관도 보지 못하고 지난해 향년 101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한 지 6년 만인 올해 경남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사업이 시민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경남의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준비 모임을 출범합니다. 2년 뒤인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역사관 모금 계좌도 공개하고 모금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이 외쳐온 목소리를 기억하고 기록해서 이 참혹한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들은 피해 조사뿐만 아니라 자료 수집과 연구,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전국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 만프 2019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다문화 퍼레이드와 이주민 가요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 축제 현장에 정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통 의상과 탈춤을 선보이며 등장한 베트남 이주민들. 베트남의 영웅이 된 박항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을 들고 코리아를 외칩니다. 마지막 유목민의 후회답게 말타기 고개를 선보이며 행진하는 몽골. 그 뒤로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대형 코끼리를 들고 출격을 시작합니다. 올해 주빈국으로 선정된 스리랑카는 국립청소년예술단까지 초청해 이색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만프의 백미, 다문화 퍼레이드에는 이주민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And this gives us the opportunity to actually promote Sri Lanka on all sides. Let it be from tourism, let it be from commerce, let it be from employment, and let it be from the relationship and the culture what we have. 가요제 결선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 가요. 비록 발음은 조금 서툴지만 세계 각지에서 온 이주민들은 한국 가요를 통해 숨겨왔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만프 축제장에선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고 의상도 입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걸 이해하면서 다문화를 좀 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낯섦을 딛고 노동자, 아내,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만프 축제가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을 보이는데요.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창원이 9도, 진주 4도, 거창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18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주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현상입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돕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미량 3도, 함안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미량 19도, 양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도, 삼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8도, 합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거창, 함양 등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 달 경남에서 두 영화제가 열립니다. 지역 독립영화 상영에 방점을 둔 진주 같은 영화제와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부마 민주영화제인데요. 관계자들은 지역 영화제의 의미를 말하면서도 지역 영화의 현실을 걱정했습니다. 소수 의견이 들어봤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인어공주 이야기.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립영화들, 예술영화들, 영화를 다양하게 즐기는 판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걸 하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영화제들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 영화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그 경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트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제작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우리가 조명할 필요가 있고 또 큰 스크린에 걸림으로써 이후 제작에 또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집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지역 영화제의 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관을 만들어서 저변 획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영화 문화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민간인한테 남겨져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고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고 잘 틀 수 없는 지역의 영화들을 틀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공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공기관이 아닌 저희 민간단체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영화를 좀 토착화시키고 영화적인 어떤 토양을 만드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은 많이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남은 더 심각하죠. 기존에 존재하던 콘텐츠 진흥원도 없어져 버렸고 영상에도 존재하던 것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없어진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죠. 그만큼 엄청난 걸음으로 퇴고했다고 보셔야 되고 명확하게 공공기관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구심점이 돼서 그런 인프라들이 다 모이게 되고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좋죠. 프랑스에는 이제 시네마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작은 극장이라든지 또는 작은 어떤 동호회라도 그 영화를 이제 빌려서 시민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 영화는 산업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도서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갭 때문에 지자체가 그렇게 돌봐주고 있지 않은 거죠. 있다, 여기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이제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고 시민들에게 영화제라는 게 뭘 할 수 있고 사실 우리 어떤 면 피와 살 속에 들어있고 공기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민주적인 어떤 움직임이 글로벌한 어떤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영화가 중요한 이유는 굉장한 정보력과 시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도 영화가 하고 있고 저희는 시민단체라고 하면 그런 기관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영화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지만 어쨌든 그런 공공기관이나 어떤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투데이 경남입니다. 조명군총 위령제가 오늘 오전 사천시 조명군총에서 열립니다. 2019년 양성평등정책 아카데미 개강식이 오늘 오후 통영시립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제11회 거창군수기 경남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오전 거창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부곡온청 힐링둘레길 조성사업보고회가 오늘 오후 창녕군청에서 열립니다. 친일파가 만든 교가가 아직도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지금의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든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앞두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들이 심각한 얼굴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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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의 대상이 된 건 다름 아닌 친일파 교가. 학부모들은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아직도 학생들이 부르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외우고 학습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있고 기념행사 때마다 부르고 있고 저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 모인 부산 지역 학부모들은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 학부모연대가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637곳을 조사한 결과 16개 학교에서 친일파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일 작곡가가 쓴 교가가 15곳, 친일 작사가의 교가는 한 곳으로 이흥열, 김동진, 김성태 등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음악가가 만든 곡이 학교 행사 때마다 버젓이 불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중엔 학생 항일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동래 고등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시간 일본 영사관 앞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1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판결이 판결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실제 이행되고 더 나아가 일제 강제 동원된 모든 피해자가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나서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부산 시민 만 명을 목표로 강제징용 사죄 배상과 우길기 반대 선언을 받아 오는 30일 일본 영사관을 통해 아베 정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공원이나 산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참 진드기에 물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무려 30%에 이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반응해 특이 유전자가 증폭된 그래프입니다. 지난 22일 남구에 사는 60대 남성이 이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산을 다녀왔다 증상이 나타났는데 지난 8월 울산에서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충북 진천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지 근처에서 등산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진드기한테 물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진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주로 4월에서 11월에 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리면서 감염되는데 물린 직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 잠복기가 4일에서 15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혈소판이나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사율이 30%에 이르는데 울산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지난 8월과 10월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감염되더라도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가 전부인 상황. 무엇보다 야외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이나 풀숲에 들어갈 때는 긴 소매와 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등산로 입구와 산책로 주변에 해충기피 분사기 41대와 포집기를 설치해 진드기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7분쯤 창녕군 남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41, 동경 128.4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1km입니다. 이 여파로 창원과 김해, 거제, 함안, 의령 등 6개 시군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경남과 창원소방본부에 30여 건 접수되었지만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방파제 부근에서 58살 A씨가 바다에 빠져 10여 분 만에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통영 해경은 A씨와 함께 낚시하기 위해서 섬에 들어온 B씨가 주차하러 간 사이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불이 나 태양광 축전지실 한계동 32제곱미터와 안에 있던 리튬 배터리 모듈 290여 개를 태워 7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발전 설비 내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늘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 지역 의견 청취에 나서는데 이 자리에는 도내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8명의 진술인이 참석해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도내 여행사 등과 함께 중국 칭다오와 상하이, 대만 타이베이, 타이 난시 등에 있는 주요 여행사를 방문해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선 통영 소매물도와 거제 해금강 등 중국 역사와 관련된 관광지를 소개하고 대만을 상대로는 함양 상림공원과 합천 해인사 소리길 등 단풍 명소를 홍보해서 연간 1,500명의 여행객 유치 상품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 앞으로 유튜브와 SNS 등을 중심으로 경남 관광을 홍보하는 등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선박과 화학기계, 항공기 부품의 호조세에 힘입어 경남 지역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 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수출 실적은 33억 2,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으며 수입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해 무역수지 16억 4,2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10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지만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남해안 바다 장어가 다음 달부터 군 급식으로 공급됩니다. 근해 통발 수협은 국방부와 군 급식 시범 사업으로 바다 장어 6톤, 1억 2천만 원 상당의 물량을 군장병 2만 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해안 바다 장어 업계는 내수 부족과 일본 수출 부진에다 저가의 중국산 장어까지 수입되면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 1부는 의령군이 생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3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삼영화학그룹의 창업주 이종환 명예회장의 관정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의령군이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정재단이 생가 완공이란 결과를 고스란히 자신의 이익으로 향유했음에도 의령군이 생가를 짓도록 이 회장의 아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